2시 25분이고 한 2시간 낮잠 자가지고 지금 이제 노멀라이즈 돼가지고 뭐할 일이 없으니까는 두부도 만들어 보고 프렌치 프라이드 만들어 보고 뭐 계란 소세지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술도 한 지금 한 3잔 정도 먹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요번에 이제 노멀라이즈 된 상태에서 한번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등뼈 3kg 하고 마늘 그 2kg 오다 하면 한 6개월은 먹거든. 6개월. 근데 마늘이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 수 좋지. 근데 마늘도 이거 그냥 사면은 엄청 비싸. 뭐생거생 마늘 사면은 뭐한만원 가고 이 냉동 마늘 사면은 이 냉동 마늘 사면은 3,600원이거든. 딜리버리까지 해가지고 2kg에 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딜리버리까지 하면은 뭐 1kg에 5,000원이지. 굉장히 싼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재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안 그러면 뭐 식재료가 좀 많이 올라갔지. 내가 식재료 올라간 거에 대해서 뭐 느끼겠지.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진 않아. 여기다가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는 여기다 이제 이거를 부어가지고 이거 만들고 많이 올라갔지 지금. 이게 찾으면 있어. 찾으면은 돼지고기도 있고 뭐 돼지 삼겹살보다 뭐 그냥 등뼈 먹으면 되는 거니까 뭐. 제가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샌드위치 만들까 그러다가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디오도 하나 더 만들고 어차피 이렇게 이제 뒤집으면 끝나는 거라고. 샌드위치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두부 부어봤는데 두부랑 먹고 열심히 먹어야 돼. 열심히 먹어야 돼. 답이 없어. 이 등뼈 만들 때 들깨를 집어야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들깨를 들깨가 별로 중요한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문제야. 내가 지금 딱두 잔만 마시고 안 마시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세 잔, 네 잔째거든. 자,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들깨가 없어. 들깨 꼭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들깨, it's a field, it tastes like sesame oil. Sesame oil. 근데 이거를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요리하는 거 하는 건데 뭐 이게 한국인 것 같아. 한국은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먹는 거에만 신경 쓰면 될것 같아. 돼지 등뼈 들깨탕. 지금 한 3시간 먹었는데 뭐
기분이 깨어나니까는 기분이 괜찮지. 들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들깨가 싸진 않아. 들깨가 지금 내가 오대 했거든. 했는데 지금 저기 오늘 다 왔는데 원래 2-3일 있다 와야 되는데 이것도 다 됐고. 보면은 들깨가 들깨가 1kg에 지금 1kg에 거의 만 원이거든. 왜 안 보여? 잘. 1kg에 만 원이거든. 이것도 뭐 1kg면은 1kg에 만원이면은 뭐 dried 그러니까 이것도 뭐 괜찮은 딜이지. 왜냐면은 뭐 말린 거는 부풀리면은 뭐 몇 배니까는 이게 건조된 거겠지 뭐. 건조된 거겠지. 건조 안 되면 냉장고에 집어야 되는데. 들깨 단순 건조하여 생 들깨 가루입니다. 그 건조했다는 얘기인데 보관하는 건 어떻게 보관해? 보관 잘못했으면 서늘한 곳에 보관하래. 그러니까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여 주시고 냉장 그러니까 서늘한 거를 보관하라는 거는 밀봉해 가지고 바깥에 내놔도 된다는 뜻이라고. 여름에는 냉장 내뭐 밖에 내놔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3개월 여름 오기 전에 여름이 7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7월 달 전에 먹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 원짜리 1kg 사 가지고 그 전에 먹으면은 여기 들깨가 밥에도 집어올 수 있거든. 여기 서늘한 곳 여기 있지. 이것도 하나의 거리가 되는 거라고. 이것도 됐고 이거 계란도 만들었고 이제는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어요. 프렌치 프라이. French fries. 음식 뭐 하냐 하면은 이게 밥만 먹는 거 만드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먹는 거에 한다는 거지. 대부분 먹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한다는 거지. 나도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내가 내 두 손이 있었으면은 냉장고도 크고. 냉동고도 크고 두 손이 있었더라면 내가 되게 잘 만들 수 있지. 잘 만들어서 뭐해? 뭐 내가 매겨줄 사람도 없는 거고. 그냥 요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연습만 하고 그냥 그 요리라는 게 뭔가 생각하는 거지. 이따가 잘 썰어야 되는데 근데 잘 썰는 거 중요해. 잘 썰어서 뭐해? 내가 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일단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거 감자 프라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라이즈 이게 팬이 컸으면 좋겠다. 근데
크지 않아도 뭐, 크지 않아도 뭐, 가고 하기가 힘드네. 세 개밖에 안 만들어야지. 얇게 썰어, 얇게 썰면은 뭐, 포테토 칩 같이 나오겠지. 언니언을 갖다가, 언니언은, 이거를 요리하면은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센 걸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센 걸로, 언니언은. 센 걸로. 요리할 필요가 없어. 세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별로, 티스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와로 먹으면 될 것 같아. 썰어가지고 먹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날이냐, 뭐 특별한 날도 아닌 거죠. 그냥 마늘은 그냥 썰어가지고 요리할 필요 없어. 그냥 플레이버가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느끼해서 생각하는 거야. 요리하는 거. 여기 이렇게 프라이하고 감자는 definitely fried 해야 돼. 설거지를 해야 되네.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먹을까? 빈 조금 하고 조금 하고 파라고 해서 조금하고 이 빈이 괜찮은 것 같아. 빈이 비싸지. 빈 요즘 뭐 빈도 먹으려면 뭐 이렇게 하더라고. 내일은 김치라면 먹을까? 김치라면 먹으면 밥 한 수저 남겨놔야지. 아침에 김치라면 먹으라면. 잘 먹어. 여기 잘 먹고 있어. 여기 잘 먹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잘 지내고 있지. 홈 프라이즈. 뭐 다음 세상에서는 뭐 한 100배로 더 요리를 잘하겠지. 레드 모어. 오늘 밤에 잘 때까지 nothing in my hand. 한국 잘 돼 있어. 되게 잘 돼 있어. 쿠팡, 벌써 쿠팡 잘 돼 있고, 뭐, 다른 거는 안 써봤는데, 쿠팡 되게 잘 돼 있어. 그 들깨가루 보관, 볼게. 확인해야 되니까.
냉고나 냉장고에 보관하라는데, 뭐 다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좋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냉장고에 보관하라 그러네. 문제네 문제 이거. 너 많이 산 것 같기도 하고. 겨울에는 괜찮겠지? 어쨌든 뭐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 보관 최선을 다해서 보관해봐야지. 여기다 집어야 될 것 같아. 여기요. 1kg밖에 안 되니까는 여기 스페이스 있거든. 여기다 보관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뭘까? 자리가 있어. 계속 노력하면 자리는 있어. 프렌치 프라이. 이런 다리는 있다고. 머리 이렇게 써야 돼.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잘, 그냥 클릭할 거 괜히 그냥 막 클릭했네, 이거. 막 클릭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네. 낮은 불에다가 그냥 구워주면 됐을 거야. 이거는 내일까지 먹어도 되는 거니까. 설거지 해도 설거지.